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야장이 인기입니다. 술집이나 음식점 등이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건 좋지만 사실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이들 때문에 차도로 걸어야 하는 시민들은 또 뭔 죄고요.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난 시간 종로 일대 도로가 야외 테이블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지만 테이블이 차도 바로 옆에 있어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까 아슬아슬합니다. 인도는 대부분 테이블이 점령해 사람 한 명이 통과하기에도 버거워 보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거리를 걸어보니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고 테이블과 의자에 발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테이블을 쳐가지고 병이 흔들흔들 거려서 약간 위험했었어요. 야정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행복은 줄진 않으니까. 밤 11시가 넘었지만 식당들이 펼쳐놓은 테이블들이 가득한데요. 시민들은 인도 대신 위험하게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신고된 영업 공간 외에 야외 테이블을 활용한 영업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단속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시간이니까 6시에 빠르니까 너도 낚시 하는 거지. 사람이 몰리는 5월에는 구청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는데 단속 인력은 늘 부족하고 업주 대부분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력 다른 팀도 좀 할 수 있는데 24시간 줄어낼 수가 없잖아요, 단속원들이. 야장이 관광지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